네, 앵커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요, 지금 현재에서는 과연 뭐 주식이 더 간다, 지수가 증시가 더 빠진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일단 내년도 좋다는 얘기들이 대부분 시장의 중심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어떤 섹터를 지금 골라서 내년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심주로 봤던 섹터도 좋은데 이것만큼 무섭게 올라오는 것이 경기 민감주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경기 민감주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석유 화학주, 철강주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경기 민감 중에서 사실 금융주라든가 해운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뭐 항상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어제 갑자기 미국 쪽에 이제 어떤 TV를 보다가 인터뷰 내용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 뉴스가 뜨더라고요. 봤더니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 백신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이 된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아마 그쪽으로 수송이 될 거고 좀 얘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인터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부분들이 코비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일제히 다 나왔습니다. 화이자도 그렇고 바이오엔텍도 마찬가지고요. 뭐 종가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더라고요.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틱스, 노바백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임이 강했던 걸로 그때 당시 좀 나왔던 것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서두로 꺼내냐면요, 이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들. 백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연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면. 주식시장은 이미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요,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뭐 어차피 내년에 코로나 백신 다뭐뭐 연초에 다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수송 문제도 있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접종을 할 것인가, 접종의 어떤 시간적인 경과들은 잘 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와 같이 가는 증시가 될 거고 코로나와 같이 가는 경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1년은 강한 컨택트 욕망 폭발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여기에 있는 증권사 리포트도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가 첨단 기술을 빠르게 성장시킨 것은 인정한다. 여기와 관련된 산업은 봐야 된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인문학적,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풀어보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의 가파른 상승세를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례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957년에 아시아 독감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현재 전염 뭐라 그럴까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적으로는 1958년에 넘어가면서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58년에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한 팬데믹이 좀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이 좀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1959년에 1958년에는 이에 따라서 민간 소비가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과 좀 유사하죠. 이후에 다시 한번 1959년에는 GDP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게 민간 소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눌렀던 소비를 그 이후에 빠르게 풀어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는 정부 돈도 안 줬을 텐데 굉장히 많이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것이 여기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억눌렀던 부분이 그 다음에는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풀리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보시게 되면은요, 2002년 2002년부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은 사스 생각나시죠? 참 무서웠습니다. 사스가 2002년에 중국 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면 2003년에
우리 쪽에서는 너무 두려워서 여행객 그 출국 수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출국률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눌려 있었던 쪽이 올해는 어디였나 보면은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콘택트 쪽이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의 리포트가 또 하나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올해 3월에 항공기 아마 지금 현재 수요 회복을 하려면 1년 더 넘게 걸릴 거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포브스지에서 나온 차트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1, 2개월 정도 후에 피크가 나고 그 다음에 6, 7개월 후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회복 기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어쨌든 팬데믹이 일어났고요. 요것이 한 6, 7개월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를 버리고 내년의 경우가 되면 내년 상반기 쪽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수요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생리상 전체적으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을 먼저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의 종목들이 강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바로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관련 업종들의 시세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의 흐름 외국인들이라든가 수급들이 보는 초점을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로 해서 가장 강하게 눌렸던 그런 섹터와 지역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먼저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다시 2차 팬데믹으로 독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독일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유럽 쪽에서는 가장 코로나에서 대응을 잘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거보다 더 심한 데가 영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백신도 가장 먼저 승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11월부터 한 달간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보면은 유럽 쪽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고요.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여기 코스피 한국이라고 써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시면 1년 내내 수익률도 좋고 11월부터 한 달간의 수익률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곳이 또 한 군데가 있거든요. 나스닥입니다. 예,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IT의 부정과 바이오의 비중이 높은 그런 특징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 이후에 신사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의 대응도 잘했고 이런 비중이 많은 주식시장이 올해는 가장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것은 여러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눌려 있었던 이런 지역에서의 11월 한 달간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확실히 가치주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진 종목 피해를 입어서 이런 섹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된다면 백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기저 효과든 뭐든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얘기들을 종합한 것이 어제 좀 기사 중에 하나가 좀 나온 것이 요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내년에 S&P 500의 목표 지수를 4000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뭐 이거는 워낙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봤습니다. 여기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의 빠른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채권 이제 상품의 분류를 채권보다는 위험자산, 여기서는 주식이겠죠. 주식이나 원자재겠죠. 이쪽으로의 비중 확대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바꿔 말하면요.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렇다면은 지역별로 봤을 때는 경기의 빠른 정상화, 이거랑 같이 가고 있는 쪽은 원자재와 그리고 이머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여건에서는 선진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이머징 마켓으로의 매력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일단 상품시장 얘기하면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골드바이언은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구리 가격 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어제 자로 확인을 해봤더니 12월물 가장 근월물에 대한 구리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 들어서 2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의 성격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산업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 닥터 쿠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봤을 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 시장 쪽에서도 지금 현재 위험 자산에 지금 현재 투자와 더불어서 내년에 경기 정상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벌써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 증시에서의 경기 민감주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리고 포스코의 강세가 최근 들어서 이거 주봉 차트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코로나 피해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빠졌고 올라온 폭도 다른 어떤 언택트 주들보다는 굉장히 부진하죠. 이런 부분에 합이 맞춰지면서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여기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조합들을 보니까 롯데케미칼, 포스코 안 볼 이유가 없네라는 점이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였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선진국 증시보다는 이머징 증시가 좋다라는 측면, 그 외에 우리 증시 쪽으로는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뭐냐라는 점인데 패시브와 국내 증시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패시브가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액티브는 스마트머니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패시브 자금들은 들어오면은 일단 오래 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ETF 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ETF를 따라가는 추종시 달러 표시 환산으로 돼서 나오겠죠. 보면 이제야 고점을 넘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턱턱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 한국 ETF, 해외에서 거래되는 한국 ETF는 이제야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신고가가 났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패시브 자금이라는 성격은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지금 살펴봤을 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이머징 쪽으로 ETF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지금 현재 한국 증시의 ETF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만 노리고 우리 증시만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자금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을 보고 같이 들어오는 자금도 있고 한국 증시만 보고 다 오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성격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합쳐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액티브 쪽으로 들어온 것은 수익률 많이 났잖아요. 11월 한 달간만 하더라도요.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도 계속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현재는 경기 민감주도 가고 그리고 현재 가장 얘기가 시장 중심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뭐 현재 그 자동차주와 전기전자도 잘 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결론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가치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PER에 대한 부담도 많지 않고 이와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대한 교집합은 하반기 들어서 강한 섹터로 나왔던 두 섹터가 다시 한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제 막 발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개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전기차의 대표적인 기업들보다는 현재 완성차 쪽으로의 지금 현재 시세가 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내년도에 수요 확대가 상당히
상당히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관련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서 내년에 수요가 확대되는 쪽을 살펴봤더니 바로 여기더라라는 여기입니다. 이 자료는요, WSTS라고 해서요, 반도체 통계 쪽을 계속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료를 내놓고 있는 전망치인데요. 지금 6월보다 오늘 이번에 나온 전망치가 모두 다 상향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에는 8.4% 현재 반도체 쪽에서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6월 달에는 한 6%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지금 현재 2021년에 성장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디라고 봤을 때는 이 두 자리 숫자 보이시죠? 두 자리 숫자로 올해도 증가하고 내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쭉 보시면 센서 쪽입니다. 센서 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거의 1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두 군데의 반도체 쪽에서도 이 두 군데의 섹터를 많이 시장에서는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미 메모리 쪽에서는 이런 시세가 나왔고요. 그 이유는요, 일단 전기차 시장의 개화 라는 점에서 센서 쪽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5G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PR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앞으로 내년도에 수요가 클 곳을 교집합을 찾아보니 이쪽이 왔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중심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굉장히 빠른 경기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 이거 아마 상반기까지는 계속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시장 중심주, 우리 시장에서 선택은 이거였고요.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예,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